배가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경기로 그 나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배구 프로스포 유리그 경기입니다. 경기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임인석이고요. 오늘도 최원영 기자와 호흡 맞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즌 이제 중반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상위권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중상위권의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우선 지난주 충남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았던 경기대학교, 오늘 경기에서는 연패에 나가지 않도록 꼭 승리를 챙겨야겠고요. 반면 과기대는 올 시즌 리그 예선이 끝나기 전에 꼭 1승을 신고해야겠습니다. 그 오늘 경기가 가지는 의미가 양 팀에게 있을 것 같아요. 경기대학교는 상위권 도약, 과기대학교는 이 첫 승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경기 우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경기대가 앞서지만 또 과기대가 그 특유의 똘똘 뭉치는 조직력으로 경기대를 위협한다면 또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 시즌 대학 배구의 슬로건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 오늘은 경기대학교에서 비상하겠습니다. 네, 홈팀 경기대학교의 정성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제 오늘 이겨야 상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꼭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겨야만 상위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킹에서는 또 강점을 보이는 정성환 선수예요. 본인만의 블록킹 비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블록킹 면에서는 호인정 코치님께서 연습할 때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후인종 코치의 또 교육 때문이었는지 이번에 ABC 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만약 끝까지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응원해주고 있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팬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희 홈 경기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승리하셔서 수훈 선수 인터뷰 때도 한번 만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의 정성환 선수였습니다. 네, 홈팀 경기대학교의 정성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제 오늘 이겨야 상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꼭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겨야만 상위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킹에서는 또 강점을 보이는 정성환 선수예요. 본인만의 블록킹 비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블록킹 면에서는 호인정 코치님께서 연습할 때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후인종 코치의 또 교육 때문이었는지 이번에 ABC 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만약 끝까지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응원해주고 있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팬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희 홈 경기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승리하셔서 수훈 선수 인터뷰 때도 한번 만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의 정성환 선수였습니다. 네, 원정팀 경남과기대학교의 김영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2시 경기랑 3시 경기가 있잖아요, 선수들한테는. 김영준 선수 입장에서는 몇 시 경기가 더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좀 빨리 해야지 좀 오래 끌면은 몸도 좀 처지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경남과기대학교가 선수 구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풀타임을 뛰어주고 있어요. 고군분투 해주고 있는데 평소에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력 관리는 주로 좀 근지구력 좀 하려고 웨이트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좀 러닝 좀 많이 뛰고요. 네, 줄넘기 좀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아, 그래요? 네. 먹는 건 잘 먹세요?
그냥 저희 먹는 게 학식을 먹다 보니 그렇게 먹는 거는 자기 돈으로 알아서 뭐 고기 사 먹든가 뭐 네. 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네, 학식이 이렇게 좀 부실해가지고 네. 그러면 학생 식당에 한마디 해볼까요? 아니 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학식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좀 반찬이나 그런 게 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학식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봤던 선수였고요. 아, 일단 경남과기대학교가 이제 첫 승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도 매 경기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선수들이랑은 또 어떤 얘기로 정신을 다 잡고 있나요? 선수들이랑은 그냥 게임 들어갈 때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하자. 약간 그런 얘기 나누면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꼭 첫 승을 거두셨으면 좋겠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과기대학교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매번 시청해주시거나 찾아와서 봐주시는데 지기만 해서 좀 죄송하고 이제 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꼭 승리하셔서 수우 선수 때 다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학식 꼭 챙겨드시고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과기대학교 김영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와 경남 과기대학교의 대학별 유리그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선수와 김영준 선수를 만나봤고요. 네, 김영준 선수는 급식에 대한 불만을, 정성환 선수는 승리에 대한 욕심을 한번 드러내봤습니다. 경기대학교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드리죠. 상위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오늘입니다. 지금 경기대학교가 15점으로 1위지만 홍익, 성균관, 중부, 인하, 충남 경기대로 이어지는 이 촘촘한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또 상위권을 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상위권에 위치한 팀들은 이미 5승 고지에 오른 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경기대학교 아직 3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선은 4승을 먼저 쟁취해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겠죠. 경기대가 홈에서 가진 3경기는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홈경기 승률 100%의 공식을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원정팀 경남과기대학교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이제는 진짜 체력을 떠나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경남과기대 지금 교체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3, 4학년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경기를 해내야겠는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박현경 선수가 목이 아파서 입원을 했었는데 지난 경기부터 다시 코트에 돌아와서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똘똘 뭉쳐서 완전체가 된 만큼 과기대 선수들도 오늘 좋은 경기력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태 감독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첫 승하고 한번 울음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기대학교 첫 승이 과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3번에 세터 김명관, 7번에 센터 정성환, 8번에 레프트 정태현, 12번에 레프트 황경민, 14번에 라이트 최현규, 15번에 센터 최명근 선수입니다. 역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대로 동일한 라인업 구성하고 있고요. 오늘 네. 라이트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공격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경남과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영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번에 레프트 김태환, 4번에 라이트 김다용, 7번에 센터 김용근, 8번에 레프트 김영준, 9번에 센터 강탄구, 11번에 센터 이창윤 선수입니다. 네, 과기대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포지션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팀의 라이트 포지션에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선수부터 1세트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경남과기대, 오른쪽에 줄무늬 유니폼이 경기대가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득점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프닝에서 라이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최영기 선수 첫 득점 멋지게 가져가 줍니다. 일단 과기대로서는 선수 구성이 이제 박현경 선수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대를 좀 제압하면서 체력을 비축해놓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김다용 선수의 득점. 네, 과기대도 역시 라이트에서 김다용 선수가 먼저 득점 끌어주네요. 1대1 균형을 맞추고 있는 김다용이 득점 성공 이후에 서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목적 타석 뒤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정태현. 네, 경기대학교 지난 경기 아쉬움을 깨끗이 떨어버린 듯이 지금 오늘 경기 초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상열 감독이 지난 경기는 감독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현규의 서브 역시 목적 타로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아, 나갔군요. 범실이에요. 최현규의 범실, 네, 김태환의 범실. 리시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공격에서 살짝 어긋나고 많은 과기대학교였습니다. 2점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서브는
계속해서 최현규 선수입니다. 백태 맞고 떨어졌고요. 황동선이 받고 다시 한번 김태만 쪽. 이번에도 나갔어요. 범실. 연속 두 개의 범실. 아쉬워하는 김태환 선수. 자, 김태환 선수 지금과 같은 공격은 충분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공이거든요. 네. 네, 초반에 조금 더 공격력 끌어올려줘야 되고요. 최현규가 세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동선이 받고 다시 한번 김태환 연속 세 번째. 이번엔 득점. 세 번은 실패하지 않네요. 네, 지금 상대 최현규 선수가 지금 강 서브를 계속해서 범실 없이 잘 넣어줬는데 박이대 리시브 라인 우선은 버텨줬습니다. 4대2 두 점차. 센터 김용근이 서브를 넣어줬고요. 높게 떠오른 볼 그대로 넘겼습니다. 김다용 받고 그리고 중앙에서 석공 강탄구 득점 성공. 4대3 한 점차. 상대 이창윤 세터가 이제 상대 블로커들의 움직임을 보고 강탄구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용근의 서브 역시나 목적타. 이번에도 석공 살려냈습니다. 넘겨야죠. 김다용이 안전하게 넘기고요. 오른쪽 선택 득점 성공.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상대 김용근 선수의 서브가 어렵지 않은 서브였는데 리시브가 계속해서 짧게 올라오면서 세터가 세팅하는데 어려움 좀 있었거든요. 우선은 위기를 끊어냅니다. 경기대학교가 5대3으로 앞서갑니다. 서브 두 점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김태환 득점 성공. 5대4 한 점차로 추격하는 경남과기대학교. 김태환 선수가 주로 공격을 맡고 있는 지금 경남과학의대학교 상대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환이 서브 준비합니다. 꾸준히 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초반에는 이렇게 팽팽하게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강한 서브 나갔어요. 범실. 김태환이 초반에 범실이 조금 많아요. 네, 김태환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범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범실을 먼저 줄여야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코어 6대4. 최명근 센터의 서브입니다. 강하게 살짝 흔들렸고 중앙에서 석공 강탄구. 디그됐고 이번엔 오른쪽 들어갑니다. 최영규 선수 지금은 정말 멋있게 공에 회전을 넣어서 공을 감아쳤는데 오늘 초반에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코스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다용 선수가 다이빙을 해봤지만 좀 길었고요. 네, 과기대는 지금 살짝 빠른 타이밍에 우선 라이트 포지션에 김다용 선수를 빼주고 박현경 선수를 투입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뚝 떨어지는 플러터. 왼쪽 선택! 블로킹! 블로킹마저 살아나면 경기대로서는 또 초반에 큰 점수를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일단은 경남과학의대 김영태 감독 작전 타임으로 선수들을 한번 불러주고요. 네. 자, 경기대의 가장 큰 무기 블로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로킹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 높이가 살아난다면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과학의대가 그 높이를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환 선수와 최명근이 버티고 있는 경기대의 블로크 라인. 이 두 명의 선수를 어떻게 뚫어내느냐도 경남과학의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박형경 선수가 일단 등록은 세터 포지션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하지만 올 시즌에 지금 과기대에게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포지션인데 네. 그 백업을 받쳐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라이트로 연습을 많이 해오고 공격수로 전향을 했다고 해요. 김영태 네. 감독의 그 묘한 한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선수 구성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요. 석공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기고 황돈선. 자, 지금 왼쪽입니다. 또다시 블로킹. 김영준이 막힙니다. 자, 사실 과기대는 김영준 선수 공격 이전에 속공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속공을 상대가 너무 좋은 수비를 걷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좀 한 점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명근의 서브. 스코어 9대4. 서브 좋아요. 이 시브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김태환 2단 올려주고 왼쪽에서 또다시 블로킹. 김용근 연속 3개의 블로킹. 점수차를 6점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스코어 10대4. 최명근이 또 한 번의 강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목적타로 김태환 받고 3명의 선수가 겹쳤습니다. 왼쪽 나갔어요. 범실까지 겹칩니다.
11대 4. 자, 과기대학교 지금은 김태환 선수가 리시브를 맡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위에서 김영준 선수나 아니면 속공 쪽으로 득점을 지금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최명근 선수의 서브를 잘 받아야겠죠. 또다시 강 서브 따라가서 받아줍니다. 연타로 살려냅니다. 찬스볼 왼쪽 선택 꽂힙니다. 네, 역시 여지없이 내리꽂히는 정태현의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12대 4.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8점 차. 최명근의 서브. 거의 여섯 번째 서브인 걸까요? 거의 최명근 선수가 혼자 하고 있는 초반 흐름이에요. 네, 지금도 리시브 길었는데 넘겼고요. 왼쪽 선택. 다시 정태현. 블록아웃. 이창윤 맞고 나갔습니다. 13대 4. 자, 지금 경기대학교 최명근 선수 정말 범실 없이 깔끔하게 연속 서브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정말 어려워진 과학기술대학교 지금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불러서 감독 얘기를 하는데요. 자, 김영태 감독 지금 계속해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레프트 김영준 선수에게 좀 목을 쓰다듬어 주면서 네. 한번 전략적으로 다시 지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감독도 뭐 감독님의 마음이 가장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사실 감독이라면 승리를 욕심낼 법도 한데 저희가 첫승 얘기를 하면 항상 감독님 이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네. 게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만큼 선수들 많이 위하는 마음이 보이고 과기대 선수들도 그 마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제 점수를 끊어줘야겠죠. 그렇죠. 최명근이 계속해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왼손으로 강하게 그대로 넘어갔어요. 또다시 찬스볼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정태현. 네, 정태현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라면 저렇게 한 명의 블로킹으로는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4대 4 10점 차. 이제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최명근 선수입니다. 왼손 백태 맞고 김태환 받고 자, 찬스볼이에요. 이창윤 속공으로 이 공마저 살려냅니다. 넘어왔어요. 황동선 다시 왼쪽 이번엔 들어갑니다. 김영준. 네, 드디어 연속 실점을 끊어내는 김영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4대 5 어렵게 득점에 성공한 경남 과기대 이창윤 세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풀타임 세터로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이창윤. 목적타로 밀어넣고요. 오른쪽! 들어갑니다. 김태현 옆으로 스쳐가면서 득점. 자, 날아들어오는 최현규의 득점. 아, 오늘은 황경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아도 지금 최현규 선수나 정태현 선수가 지원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네. 네, 정말 날개 단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5대 5. 석공! 또다시 막힙니다. 오른쪽 김영준 밀어넣기 연타 득점 성공. 네, 과기대학교 지금 이창윤 세터가 원래 좀 속공을 즐겨 쓰는 세터이고 본인도 속공을 자주 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경기대 블로커들이 과기대 속공 타이밍을 모두 읽고 있어요. 네, 김영근 강탄구가 모두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탄구의 서브 왼쪽 선택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이창윤 이번엔 왼쪽 살려냈습니다. 넘겨야죠. 3단으로 넘기고 김태환 받고 이창윤 다시 한번 김영준 또다시 살려냅니다. 길어지는 랠리 끝에 득점 성공. 최현규 16대 6 10점 차. 아, 최현규 선수 정말 지난 경기에 부진을 만회하듯 오늘 정말 이를 갈고 나온 그런 모습이죠. 아, 오늘은 정태현 최현규 양 쌍포가 살아나고 있어요. 서브가 좋은 정태현 선수입니다. 정태현의 강한 서브가 나갔습니다. 16대 7. 김영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참 아이 같은 순수함을 보여줬던 김영준 선수예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17대 7 10점 차. 정성환 센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역시 사전 인터뷰 때 만나본 선수고요. 국가대표에도 소집이 됐습니다. AVC 저희 또 2군 국가대표라고 하죠. 뽑히면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과기대 김태환 선수 오랜만에 득점 올려주면서 8점째 만들어줍니다. 다 추격하면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일단 중요해 보여요. 과기대는 박형경의 서브 목적타로 왼쪽 연타 득점 성공. 황경민
영리하게 점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8대 8. 황경민이 오늘은 뭐 그렇게 도드라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태현과 최현규가 잘해주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인 최현규의 서브. 강한 서브! 아, 역시 서브 좋고요. 리시브 흔들렸고 박현경이 올려줍니다. 우선 넘깁니다. 상단 그대로 넘기고 왼쪽! 황경민 연속 두 점. 아,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완전히 뺐고 황경민 선수가 빠르게 도약해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죠. 상당히 좋고요. 19대 8. 이번에도 강 서브 황동선이 받아냈습니다. 석공 김영근 범실이었어요. 네, 과기대학교 오늘 계속해서 속공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올리는 속공 토스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있거든요. 좀 더 침착하게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이창윤 세터입니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0대 8. 대각선 서브 나갔어요. 지금 만약에 들어왔다면 정말 아주 환상적인 네. 코스를 노린 서브였는데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중계석에서 봐도 안 보이는 저 공간을 노렸습니다. 눈이 좋은 선수예요. 서브 목적타로 들어갔고요. 왼쪽 블로커 맞고 그러나 득점 성공. 김영준이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토스가 살짝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황경민 선수 본인의 긴 팔을 이용해서 공을 잘 잡아줬죠. 21대 9. 12점 차 황경민의 서브 너무 윗부분을 아래로 내리친 것 같아요. 네트 하단을 맞았습니다. 21대 10. 레프트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한 김태환 선수예요. 강한 서브 걸렸습니다. 네, 과기대는 지금 강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거의 김태환 선수가 유일한데 지금 서브가 계속해서 네트에 걸리고 있거든요. 네. 네, 서브를 넣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이어줘야겠죠. 22대 10입니다. 최명근의 서브 왼손으로 김태환 쪽을 노려봤고요. 왼쪽 선택 블러킹. 23대 10. 13점 차. 자, 김명관 세터 키가 굉장히 큰 선수죠. 지금 경기대 내에서 가장 블로킹이 많은 선수가 바로 김명관, 정성환이거든요. 네. 저 두 선수가 앞에 있을 때에는 공격수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황동선이 받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다이렉트 킬 찍을 성공. 왼쪽 강하게 나가고 맙니다. 범실 세트 스코어 가져오는 경기대학교 24대 10. 사실 과기대는 김형준 선수가 뭐 김태환 선수나 아니면 라이트에서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씩 꼭 해주는 선수였는데 오늘은 좀 플레이의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강한 서브 살려냈습니다. 자, 따라갔어요. 황동선이 그대로 넘기고요. 왼쪽으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높았죠? 네, 지금은 세터와 공격수 간에 사인 미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한 점 남겨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마무리까지 잘 해야겠죠. 24대 11. 이창윤 세터의 서브 왼쪽 대각 들어옵니다. 서비스. 지금 세트는 지더라도 2세트 이후의 상황을 또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죠. 2세트에서 뭔가 조금 더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 흐름을 좀 뺏어와야 됩니다. 이창윤의 서브에이스 두 번째 서브 준비하고 있는 이창윤. 이번엔 나가면서 1세트 경기 25대 12. 경기대학교가 브로킹 라인이 살아나면서 과기대학교를 10석점 차로 제압을 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1세트 강한 서브와 또 견고한 리시브 라인 그리고 높이까지 앞세워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광과 정성환의 이 블로킹 라인 과기대학교가 손을 쓸 팀이 없을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2세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세트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12 상당히 많이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이제 포인트 면에서도 그렇고 최연규 선수가 5득점, 정태현 선수가 4득점을 기록을 한 경기대학교였어요. 네, 그리고 최연규 선수 공격 성공률 83%, 정태현 선수는 100%. 아, 이렇게 경기를 한다면 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대학교 리시브에서도 리시브 성공률 67%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경기대학교가 1세트에 80%예요. 이거는 대단합니다. 다섯 번 넣어서 네 번은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블로킹에서도 4-0, 또 서브에서도 서브에서는 과기대가 하나를 기록하면서 좀 앞섰지만 블로킹에서 4-0으로 앞선 것이 경기대학교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줬죠. 자, 이제 2세트 경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바꿨습니다. 아, 이제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문이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홈팀 경기대학교고요. 검은색 유니폼이 경남과학기대학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금 팀 전체적으로 공격 성공률 29%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네. 아, 우선 김태환 선수는 지금 3득점 뿐이지만 성공률 60%로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레프트에서 김영준 선수가 2득점, 성공률 18%로 떨어져 있는 경기력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네, 이제 2세트 경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선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태현의 서브, 강한 서브 받아냈고요. 그리고 속공 나갔습니다. 2세트 시작부터 범실을 범하고 마는 김용근 선수였고요. 살짝 비껴친다는 것이 잘못 맞았습니다. 정태현의 서브, 이번엔 약하게. 자, 리시브 많이 흔들렸는데요. 받아냈고 강탄구가 그대로 넘깁니다. 김태환이었고요. 왼쪽 선택 날아오릅니다. 디그 성공. 다시 한번 왼쪽 김태환 살려내는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블록아웃 득점 성공 2-0. 네, 이번에는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내는 황경민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에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 양팀의 수준 높은 수비도 감상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황경민 선수도 앞선 세트 3득점 공격 성공률 100% 기록한 바 있죠. 정태현의 세 번째 서브, 이번에도 목적타. 왼쪽 김태환, 이번엔 득점! 2-1 추격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정태환 선수 수비 위치를 조금만 더 빨리 잡았으면 걷어올릴 수 있는 공이었는데 본인도 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김다용의 서브, 석공! 정성환입니다. 네, 경기대학교 김명관 세터와 또 정성환 센터, 속공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정도로 정말 좋은 속공 보여줬죠. 많은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낼 수 없었던 속공 공격이었고요. 정성환 서브, 목적타. 상대 리베로를 노려봤고 김태환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또 의도적으로 수비를 보고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과 같은 공도 어떻게 보면 경기대에 보이지 않는 범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김용근의 서브, 왼쪽 대각, 그리고 왼쪽 공격 들어갑니다. 황경민, 스코어 4-2. 네, 황경민 선수 2세트에는 초반부터 좀 거센 득점을 몰아치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브는 최현규. 오른손으로 강한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 또다시 김태환 살려냅니다. 오른쪽 최현규, 지금 어택커버가 됐어요. 왼쪽 황경민, 이번엔 득점.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뚫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스코어 5-2. 최현규의 연속 서브, 이번엔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스코어 6-2. 아, 최현규 선수 지금 오늘 가족들이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또 남동생이 와서 형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아, 정말 멋진 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규의 연속 서브, 또다시 강한 서브, 연속 두 개 서브에이스. 최현규입니다.
최한길 선수는 지금 서브가 강하고 빠른 것도 있지만 지금 코스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있어요. 김영태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최한길 선수 왼쪽으로 두 선수 사이를 갈라놓는 서브를 넣는가 하면 지금 곽이대 리시브 라인 중에 가장 리시브가 약한 곳이 바로 라이트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현경 선수 쪽인데 그쪽으로 목적타를 넣으면서 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가 연속해서 들어가면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1세트를 먼저 큰 점수차로 따냈고 2세트에도 네.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대 선수들 지금 플레이하는데 부담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가볍게. 네, 자유자재로 마음껏 원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남과기대학교는 뭔가 이제 추격을 해나가면서 플레이가 좀 맞춰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최현규 선수의 서브를 잘 받아 올려야겠죠. 그렇죠. 최현규가 세 번째 서브 에이스에 도전합니다. 7대2 5점 앞서 있고요. 최현규 다시 강한 서브 넘어왔어요.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최명근이었습니다. 다이렉트 킬로 공격을 시도해봤던 최명근 스코어 8대2까지 벌어집니다. 최현규 오른손 강한 서브 김태환이 받았어요. 리시브 받고 공격까지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히트가 선언이 됐어요. 네, 사실 지금은 리시브를 잘 버텨줬고 충분히 해결해줬어야 되는 공인데 지금도 김태환 선수에게 가는 공이 아주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리시브를 받아줘야겠어요. 최현규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10점 고지를 밟습니다. 이번 세트에서만 서브에이스 3개째 엔드라인 끝에 걸치면서 8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와, 최현규 선수 지금은 본인도 기쁜 마음에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서브를 구사하다가 저렇게 공에 회전을 넣어서 짧게 휘어들어가는 서브 정말 일품입니다. 11대2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날아오릅니다. 블록킹 득점까지 최명근 12대2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던 김영태 감독 2세트도 이른 시간 안에 작전 타임 두 개를 모두 사용합니다. 자, 과기대로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과기대는 리시브가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몇 개 괜찮게 걷어 올린 게 있었어요. 세터에게 충분히 연결되는 공이 있었는데 네. 공이 제대로 세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해 줄 마땅한 공격수가 없다는 점, 좀 공격할 만한 창이 좀 무디다는 점이 과기대로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여요. 그렇죠. 경기대 선수들 지금 블록킹 타이밍도 완벽히 잡고 있고 또 높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 블록킹 벽을 좀 뚫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 그렇죠. 블로킹을 좀 영리하게 이용해서 우선은 득점을 한 점 만들고 분위기를 끊어가야 하는 과기대학교입니다. 특히 이 선수가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규 다시 한번 강서브 황동선이 잡아냈고 왼쪽 김태환 3명의 블로커 사이 살려냈습니다. 어택커버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서브 범실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가 블로킹을 보고 밀어치려는 걸 알고 경기대 블로커들 손을 뺐죠. 그 때문에 김태환 선수의 공격은 아웃으로 됐습니다. 13대2, 11점 차. 최현규의 강한 서브, 또다시 서브이스. 자, 이번에도 리시브가 좀 약한 김태환 선수 쪽을 노려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최현규 선수. 1세트에 최명근이 있었다면 2세트에는 최현규가 본인의 이름을 날립니다. 14대2. 또다시 강한 서브 살려냈어요. 김태환 쪽 네트를 때립니다. 범실. 아, 과기대학교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5대 이제 16점 차거든요. 최현규의 서브. 과기대 선수들 상대의 범실을 바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할 건 하면서 추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환 3명 사이 살려냈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공격해봤고 왼쪽 나갔습니다. 참 네. 오래간만에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 네, 사실 지금은 경기대 최명구 선수 손에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김태환 선수가 다행스럽게도 한 점을 가져오면서
3점째 만들고 있는 네. 과기대학교입니다. 15대 3입니다. 김태환의 서브. 강한 서브가 범실까지 이어졌습니다. 16대 3. 아, 김태환 선수 1세트에도 서브 2개 시도해서 2개가 모두 범실이었거든요. 자, 2세트에도 지금 서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김태환 선수였어요. 황경민 플로터 서브 구사했고요. 속공! 블로킹까지 최명근입니다. 17대 3. 왼쪽 오른쪽 중앙을 모두 봉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의 서브 목적타로 넣어봤고요. 속공 살려냅니다. 왼쪽에서 이번엔 블로킹. 네, 강탄구 선수죠. 드디어 블로킹 하나 터트려줍니다. 이런 점수가 필요했던 경남과기대학교예요. 17대 4. 이창윤 세터의 서브. 1세트 서브에이스가 있었던 이창윤 세터입니다. 오른쪽 대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왼쪽 득점 성공 정태현. 스코어 18대 4, 14점 차. 센터 최명근의 서브. 왼손으로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됐고 왼쪽으로 블록아웃. 아, 지금은 범실이었군요. 19대 4가 됩니다. 범실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치면서 상대에게 많은 점수를 헌납하고 있는 경남과기대학교예요. 다시 한번 최명근의 서브. 서브이스까지 20점 고지까지 밟고 있습니다. 20대 4. 아, 경기대학교 오늘 모든 서버들의 강 서브가 상대에게 아주 괴로운 무기가 되면서 서브가 적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 앞쪽으로 훅 밀어 넣었고요. 과기대 오른쪽 선택 득점 박현경. 20대 5. 오은열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과기대학교의 서브 강탄구 선수가 준비하고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범실 21대 5. 자, 이런 서브 범실은 정말 과기대가 가장 피해야 할 범실 중에 하나고요. 네. 과기대학교 1세트에도 범실이 9개나 있었는데 2세트에도 범실이 많아진 모습입니다. 자, 임재영 선수와 양인식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거든요. 네, 지금은 점수에 정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경기 경험이 없는 선수를 투입해서 경험을 쌓아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상렬 감독입니다. 네, 속초고를 졸업한 1학년 학생 양인식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세터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서브 넣었습니다. 속공! 중앙 속공마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용근 선수가 1세트부터 속공 공격을 맺어지는 게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지금 이창현 세터와의 연결 과정에서 속공 토스가 지금 다 너무 드러나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경기대 블로커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죠. 양인식의 서브는 걸렸습니다. 6점째를 기록하는 과기대학교 22대 6. 박현경의 서브. 황경민이 맞고요. 그대로 넘어갔어요. 오른쪽 블록아웃 김다용. 지금은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22대 7. 박현경의 연속 서브. 목적타로 오은열을 들여봤습니다. 왼쪽 선택! 나갔습니다. 범실. 자, 우선은 임정 선수 블로커 터치아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부심을 모두 불러서 야, 주부심이 모두 모여서 합의 판정을 했고요. 심판의 판정은 최종 선택. 경기대학교의 득점입니다. 블로커 맞고 나갔던 판정이죠. 23대 7. 지금 이제 김영태 감독은 그래 인정은 하겠다만
맞은 선수를 알려달라는 멘트를 해주셨고요. 네, 과기태 선수들 지금 블로커들은 본인들이 맞지 않았다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장인 김태환 선수가 가서 어떤 선수의 손을 맞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23대7 16점 차 이제 두 점 남은 경기대학교. 정태현의 서브 살려냈고요. 왼쪽 김태환 이번엔 득점. 정태현 선수가 몸을 날리려는 제스처를 취해봤는데 바로 앞에 이상열 감독님이 계셨어요. 네, 지금 한번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비는 어려웠고요. 우선 한 점 더 가져가는 과기대학교입니다. 23대8 김다용의 서브 황경민 맞고 중앙 속공. 다시 한번 재차 오른쪽 이번엔 블록아웃. 이 선수가 이제 1학년 학생이죠. 임재영 선수의 첫 번째 득점입니다. 이나 사대부고를 졸업을 했고요. 라이트 포지션입니다. 2학년 학생이에요. 정성환의 서브 받아주고요. 왼쪽. 아, 지금은 터치넷 범실이군요. 이렇게 되면서 경남과기대학교가 또 귀중한 한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24대9. 자, 경기대학교 1세트와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김용근의 서브 살짝 넘어갔고요. 오른쪽 임재영 블록아웃. 앳돼 보이는 얼굴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던 2학년 학생 임재영 선수가 2세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2세트도 25대9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두는 경기대학교예요. 네, 경기대학교 세트 초반부터 최영기 선수의 서브로 연속 득점을 가져가면서 세트의 향방을 일찌감치 가른 것이 가장 결정적인 승인이 되었습니다. 1세트도 25대12로 승리를 거뒀고 2세트도 25대9. 아, 2세트에서는 과기대학교의 범실이 1세트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과기대학교는 3세트에 조금 더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는 리시브의 안정화와 그리고 공격의 정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3세트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자, 경기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체육관에서 이제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1, 2세트 25대12, 25대9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대학교고요. 이제 3세트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세트에서는 최현규 선수의 서브에이스가 몇 개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개가 나왔군요. 네, 최현규 선수 2세트에 서브를 12번이나 시도를 했고 그중에 5개가 서브에이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에이스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상대의 리시브를 충분히 흔들만한 그런 연속 서브를 넣어줬기 때문에 2세트에 완전 MVP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세트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트를 체인지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경남과기대학교가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홈팀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과기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지더라도 좀 꾸준하게 따라붙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고요. 박형경 선수가 그 선봉장에 나서겠습니다. 황동선 리베로가 코트를 받고 있고요. 박형경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3세트 경기. 3세트는 경남과기대학교의 성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오은열 리베로가 들어와 있고요. 박형경의 서브. 목적타로 오른쪽 득점. 3세트도 첫 득점은 경기대의 몫이었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리베로를 향했고 왼쪽 선택. 연타로 밀어넣기를 시도했던 김태환. 그러나 매트를 너무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2대0.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의 범실이지만 사실은 리시브가 짧았기 때문에 이창현 세터가 공을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네. 자, 리시브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리시브 짧죠. 다시 한번 김태환 날아오릅니다. 이번엔 득점. 스코어 2대1. 3세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오른손 목적타. 속공 빗겨 맞으면서 나갔어요. 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도 속공 호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2대2 동점. 김형준의 서브. 뒤쪽을 노려봤고 백토스 이후에 이번엔 블록아웃. 김용근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스코어 3대2. 다시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최현규의 서브. 2세트에서 서브에이스 5개를 보여줬던 이 선수. 3세트도 역시 강력한 서브 보여줬고요. 백토스 이후에 김영준. 이번엔 블로킹 황경민입니다. 자, 지금은 과기대학교 황동선 리베로가 서브를 정말 깔끔하게 잘 받아줬거든요. 네. 이럴 때 공격을 좀 뚫어줘야 되는데 역시 무뎌진 창이 많이 뼈아픈 과기대학교죠. 스코어 4대2. 2세트에 좋은 서브를 보여줬던 최현규가 3세트에서는 서브 범실을 하나 허용을 했습니다. 4대3. 김용근의 서브. 목적타. 그리고 중앙 속공. 최명근. 네, 지금은 관중들의 박수를 유도할 정도로 정말 멋진 속공 보여준 최명근 선수죠. 완벽한 타이밍으로 상대 블로커를 혼란시켰던 김명관 세터도 한몫을 했습니다. 황경민 오른손 그리고 다이렉트 킬. 정태현. 스코어 6대3. 다시 황경민 서브. 플로터 서브를 구사했고요. 왼쪽 선택. 높게 뜬 공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나갔어요. 경기대학교는 맞고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심판의 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6대4. 자, 경기대학교 앞선 2세트에는 범실이 단 한 개였고 1세트는 범실 4개였는데 지금 3세트 초반에는 범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김태환의 서브. 플로터와 목적타를 겸했고요. 오른쪽 어택 커버 이후에 이번엔 왼쪽 선택. 블록아웃. 이창열 세터가 굉장한 아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태환 선수죠. 스코어 7대4. 최명근의 서브. 자, 최명근도 좋은 서브 가지고 있습니다. 높게 뜬 공 박현경 블로킹. 아, 지금 박현경 선수 좀 터치아웃 잘 유도했는데 본인이 다시 그 공에 맞으면서 더블 컨택이 됐어요. 지금은 박현경 선수의 공격 범실이 됐죠. 네, 8대4. 더블 스코어. 최명근의 왼손 강 서브. 황동선 받고 그리고 석공. 이번에도 막힙니다. 왼쪽 블록아웃. 정태현입니다. 스코어 9대4. 김영태 감독의 작전 타임.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관전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구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와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어린 자녀분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4. 이제 김영태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3세트는 내심 한번 따고 4세트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마땅한 거고요. 네, 김영태 감독 뭐 3세트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이 본인들이 준비해온 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주고 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앞선 세트까지의 모습으로는 선수들
준비한 것을 절반도 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짚어줬을 것 같고요. 최명근의 서브 백태 맞고 넘어왔습니다. 박현경 넘어왔어요. 그리고 중앙 석공 정성환. 3세트도 여지없이 10점 고지를 먼저 밟고 있는 경기대학교. 10대 4, 6점 차. 서브는 최명근. 올려놓고 강하게 때립니다. 나갔습니다. 10대 5. 앞선 상황에서 블로킹 실패를 굉장히 아쉬워했던 이창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침착하게. 올려놓고 때립니다. 목적타로 들어갔고요. 왼쪽 석공! 정성환! 아, 역시 언제 봐도 참 김명관 센터와 정성환 센터의 저런 속공 호흡은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11대 5. 김명관의 서브. 플로터. 한손 토스. 어택커버 이후에 왼쪽. 다시 어택커버. 이번엔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 연타로 밀어넣기! 이번엔 블로킹! 김영준! 지금은 공이 떨어진 위치를 사이에 두고 경기 선수들이 동그랗게 서 있었는데 어느 선수가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장, 아쉽게 네, 실점을 한 경기대학교죠. 가장 애매한 위치로 공이 떨어졌었습니다. 점프 서브 구사했고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속공! 정성환과 김명관이었습니다. 12대 6, 6점 차. 네, 김명관 센터 오늘은 경기나 점수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수,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서 득점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죠. 정태현의 서브, 플로터 간신히 살려냈고 서브 에이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강 서브가 아니어도 서브 에이스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정태현 선수. 네, 정태현 선수 서브가 세기 때문에 지금 박경경 선수가 좀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오히려 좀 짧게 서브를 넣으면서 허를 찔렀습니다. 스코어 13대 6. 다시 한번 정태현 이번에 강한 서브. 지금도 넘어갔죠. 다이렉트 킬로 황경민이 한 점을 더 마무리했습니다. 14대 6. 다시 김영태 감독의 착전 타임. 8점 차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완패를 내주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경남 과기대학교 입장이고요. 그동안 또 잘 싸웠었거든요.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도. 그렇죠. 과기대학교 뭐 번번이 셧아웃 패배를 당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죠. 뭐 충남대와 했을 때 2대 3으로 졌고 또 홍익대와 했을 때 1대 3으로 졌습니다. 세트를 충분히 뺏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네. 네, 너무 강한 팀을 만나서 선수들이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끝까지 플레이해줘야겠죠. 또 올 시즌은 충남대와 홍익대도 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고 홍익대는 또 디펜딩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그 팀을 상대로 또 세트를 따내온 경험이 있는 좋은 경험이 있는 경남과기대학교예요. 14대 6, 8점 차에서 최현규가 연속 서브를 정태현이 연속 서브를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수를 가져옵니다. 정태현. 아, 2세트에선 최현규, 3세트에선 정태현이 서브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대 6. 또다시 강한 서브 황동선 받고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로 마무리를 하는 경기대학교. 아, 경기대학교 오늘 경기장에 굉장히 많은 OB 선배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뭐 송명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 OB들이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아, 선배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지금 최고의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대 6 이번엔 나갔습니다. 16대 7 9점 차. 박형경의 서브. 오른손으로 높게 올려줬고요. 그리고 석공 이번엔 막아냈어요. 왼쪽 김태환 블록아웃. 이번에는 블로킹을 뚫어내는 김태환의 득점이었습니다. 16대 8. 박형경의 서브. 침착하게 서브 준비합니다.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왼쪽으로 득점. 황경민. 아쉬워하는
황동선 리베로. 17-8. 정성환 센터의 서브. 목적타로 뚝 떨어졌어요. 서비스. 자, 지금 박현경 선수가 본인 리시브를 받으면서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본인도 네. 탄식을 내지르면서 리시브를 받았는데 과기대 김영태 감독 우선은 박현경 선수를 좀 벤치로 불러들여서 쉬게 해주고 라이트의 김다용 선수를 다시 투입해줍니다. 그렇습니다. 18-8 10점 차. 다시 한번 서비스. 저런 플로토 서브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휘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렇게 엔드라인 끝에 들어오는 서브는 사실 받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황동선 리베로가 조금만 빨리 판단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이번엔 네트가 방해를 했습니다. 19-9 10점 차. 김영준의 서브. 오른손 올려줬고요. 백토스 오른쪽에서 이번엔 과기대 득점. 네, 최영기 선수 지금 대각으로 너무 틀어쳤죠.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19-10 김형준의 서브. 목적타로 들어갔고요. 석공 수비 됐어요. 살려냈고 김태환 나갔습니다. 범실. 20-10 10점차 더블스코어. 자, 지금 김태환 선수가 대각으로 공격을 시도할 때 지금 상대 블로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 블로킹을 너무 의식해서 틀어치다 보니까 라인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과감하게 자신 있게 공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임재영과 양인식을 투입하고 있는 이상열 감독. 양인식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양인식. 21-10을 만들어냅니다. 네, 양인식 세터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애써 좀 미소를 감춰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네. 이제 경기대학교는 넉 점이 남아있습니다. 양인식 이번엔 길었어요. 서브 범실. 그리고 김용근에게 서브 순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21-11 중앙 쪽을 선택을 했고요. 중앙에서 연타 밀어넣기 살려냈고 넘깁니다. 네트에 붙었고 득점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22-11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정확한 리시브와 토스가 배구 경기 승패를 좌우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공격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지난 시즌 대한항공이 프로배구 남자배구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좋은 수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경민의 이 서브까지 가미가 되면서 23-11 확실하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12점 차. 황경민 서브. 네트 맞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3-12 김태환의 서브. 높게 올려주고 강한 서브. 자, 좀 잘 들어갔어요. 살려냈고요. 오른쪽에서 이번엔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네, 임재영 선수 공격 범실이죠. 과기대학교가 3세트 13득점, 1세트 12득점, 2세트 9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세트 점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13 김태환 목적타로 넣어줬고요. 백토스 오른쪽 득점 성공. 24-13 이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놀라셨죠? 네, 지금 라이트 쪽에서 공격을 하면 계속 저희 중계석 쪽으로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최명근의 서브는 네트 하단을 때렸습니다. 24-14 여전히 매치 포인트에 올라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이창윤의 서브. 올려줍니다. 오늘 경기의 끝을
만들어냅니다. 정태현 선수가 득점하면서 25-14 세트스코어 3-0 셧아웃 승리를 달성을 했던 경기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경기대학교 그 무엇보다도 강한 서브로 상대를 괴롭혔죠. 또 네. 서버 한 명이 아니라 최명근, 최현규, 정태현, 황경민까지 여러 선수들이 강하고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린 것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 됐고요. 또 그를 뒷받침하는 공격력과 블로킹까지 아주 완벽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경기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범실도 몇 세트마다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도 상대 리시브를 제대로 잘 받아 올리지 못하면서 리시브 라인의 붕괴로 오늘 점수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과기대학교는 우선은 첫 번째로 리시브를 먼저 견고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좀 김태환 선수나 김영준 선수 쪽에서 좌우 쌍포가 좀 터지면서 공격력을 더 뽐내줘야 다음 경기 승리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로 경기대학교는 4승째를 신고를 했고요. 과학기술대학교는 6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기 MVP 여러분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경기대학교 이 선수 뽑았습니다. 경기대학교 14번 최현규 선수입니다. 잠시 뒤에 최현규 선수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입니다. 경기대학교 최현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세트에 서브 에이스가 5개가 나왔어요. 오늘 컨디션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요즘 발목이 조금 아프다 보니까 종아리 같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점프가 다른 날보다 더 잘 됐던 것 같아서 그냥 자신 있게 때리다 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연속 서브에이스를 보여줬거든요. 사실 선수 입장에서 서브에이스가 연속으로 들어가면 힘도 들겠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2세트에서 항상 웃으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셨나요? 2세트는 서브 때린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따로 있어서 못 들었는데 그냥 많이 자신감을 실어주더라고요. 계속 지금처럼 때려라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그냥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올 시즌 경기대학교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규 선수는 어떤가요? 우승은 일단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최현규 선수가 올 시즌 처음 인터뷰를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카메라 보면서 팬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멋진 서브 다음 경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대학교의 최현규 선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상열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경기 전에 이제 제가 만나봤을 때 지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진하게 드러내셨는데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승리를 거둬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된 걸로 보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선수들 홈에서는 좀 좀 자신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남과학이대가 이제 선수층이 너무 얇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오늘 너무 뭐 잘 해줬는데 사실 이게 우리 실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 정도 했다고 또 뭐 경기대학교 엄청난 팀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선수들도 뭐 기분은 좋겠지만 뭐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뭐 승리는 어쨌든 기쁜 일이지만 글쎄요 뭐 더 갈 일이 또 가야 될 길이 더 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경기를 토대로 해서 어떤 네. 부분에 좀 보완을 하신다면 경기대학교가 이제 외부의 평가와 맞물리게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뭐 브로킹이 센 팀들이 뭐 여러 가지 잘 하잖아요. 브로킹도 좋고 공격도 좋고 또 수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우리 서브가 오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심리전인 거지만 서브는 본인이 던져서 본인이 때리는 거니까 상대가 세든 약하든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처럼만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뭐 선수이다 보니까 뭐 저도 현역 때 그렇지만 아무래도 잘한 팀하고 할 때는 이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선수들이 좀 잘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좀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뭐 그 승패를 떠나서 뭐 이렇게 형편없는 시합은 안 할 텐데 하여튼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남은 앞으로의 두 경기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두 팀을 만나고 그 이후는 홍익대까지 일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의외로 센팀한테는 또 잘해줬고 또 좀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하는데한테는 또 역시 졌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첫 경기 때도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가 6강이 목표고 그래서 뭐 지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라 근데 사실 6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구 경기대학교와 경남 과기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가 3-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블로킹, 서브, 리시브, 디그 면에서 경기대학교가 압도를 했던 경기였어요. 네, 경기대학교 오늘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기력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 승리로 중상위권 순위 싸움에 정말 치열한 한 승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순위권 싸움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순위표가 요동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멋진 경기로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석,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